금정 문화를 빠르게 만나는 금정 문화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1월 8일 수요일까지 모집 중입니다. 아르코 공연 연습센터 금정 대관 이용자들의 대상으로 공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르코 공연 연습센터 금정을 한 번이라도 이용하신 분들은 한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금정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알림마당 안에 있는 사업 공고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문의 전화와 담당자 이메일은 상단 고정 댓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아이의 게임 과몰입, 부모님이라면 모두 걱정하실 텐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죠.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워낙에 상용화되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쓴대요. 아, 그렇죠. 와우. 네. 그래서 금정 마스터 클래스 다섯 번째 시간, 금정문화재단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네. 게임 과몰입 방지 강연, 우리 아이와 게임으로 소통하기. 네, 요 강연은 지역 내 건강한 게임 문화 기반을 조성을 하고요. 게임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게임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강연입니다.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금정구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네, 참여 방법은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네, 지금 여기 떠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거나 아니면 구글 폼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구글 폼 신청서는 마찬가지로 상단 고정 댓글에다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관심이 많으신 게 벌써부터 문의 전화가 계속 오고 아, 그렇죠. 있거든요. 이게 모두의 고민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강당은 매우 크지만 그래도 네. 혹시 또 자리가 없을 수 있으니까 빨리 신청해 주시고요. 네. 문의는 금정문화재단 예술진흥팀으로 남겨주세요. 11월 11일 토요일 너나들이 공유마켓 3차 네, 아, 돌아왔습니다. 네. 장정역 인근 온천전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벼룩시장에 참여하실 주민분들은 아래와 같이 지금 모집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는데, 자, 아래 사항을 얘기해 보죠. 금정구의 대혜자 프로그램 중 하나죠. 11일 토요일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너나들이 공유마켓 3차 프로그램 세 가지 존으로 운영됩니다. 네. 유리존에서는 아트 마켓과 예술인 공연, 만남존에서는 공유 마켓과 벼룩시장, 소통존에서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공유마켓과 에코 활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요.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상단 고정 댓글에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세요. 참, 참가비 아시다시피 네. 혜자 프로그램은 네. 무료죠. 좋은 세상입니다. 네. 자, 선정 여부는 남겨주신 연락처로, 네, 구글 폼이나 그런 데 남겨주신 이제 연락처로 개별 연락을 드릴 거니까요. 네, 기다려주시고, 문의는 금정문화재단 지역문화팀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서동 예술창작공간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서동 금요음악회. 이번 주 금요일 11월 10일이죠. 네. 공연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금 박다현, 테너 우원석, 해금 이선영, 소프라노 양근화, 색소폰 이성관, 익숙한 드라마의 OST부터 오페라 뮤지컬 넘버까지 정말 멋진 공연들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함께할 서동 금요음악회. 매주 금요일 우리 오후 낭만과 또 로맨틱한 음악을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금정 문화 뉴스 21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안녕.